지금 아마 가장 핫한 블루스 기타리스트일 겁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핫한 블루스 기타리스트이자 가장 많은 종류의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는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이죠. 네, 사실 조부나마사 시그니처를 저희가 한두 개를 한 게 아닌데 이렇게까지 다양한 포맷에 다양한 기타를 가지고 자기 시그니처로 내는 기타리스트 정말 드물죠? 없죠, 사실. 예, 보통 보면은 딱 그 기타리스트 하면은 생각나는 모델 있잖아요. 스티브 바이 하면 잼 무조건 뚫려 있고 예. 무조건 이거 예. 크로우 있고 라이언 크로우 있고 막 이런 그들만의 존 세트리아니면 무조건 그 존 세트리아니 쉐이베. 네, 쉐이베. 네, 그리고 또 뭐 생각나는 기타리스트 또 뭐 누가 뭐 있을까요? 에릭 클프턴 하면 팬더 그냥 딱 스트레이 딱 그 느낌이고요. 이렇게 그 기타리스트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조부 남았어는 아니 뭐 분명히 시그니처가 많았던 것 같은데 뭐였지? 레스폴도 있었던 것 같고 플라잉보이도 있지 않았어? 막 이렇게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연주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데서는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보면은 가격대도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조보나마사 시그니처 중에 가장 저렴한 모델은 한 70만원대부터 구할 수가 있어요. 예. 이 70만원대 구할 수 있는 모델이 에피폰의 조보나마사 파이어버드가 있었어요. 아, 네, 파이어버드도 있어요. 심지어 네, 그리고 최근에 했던 것 중에 1958 코리나 플라잉 V 아웃핏 모델 여기 조보나마사 시그니처 95만원이었고요 그리고 깁슨에서 그냥 레스폴 스탠다드도 조보나마사 시그니처가 예, 있어요. 이게 360만원 그리고 조보나마사 레스폴 골드탑 에피폰에서 나온 게 98만원 네.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ES-335 스탠다드까지 도대체 이 사람의 네. 시그니처 욕심과 기타 종류의 레인지는 어디까지인가. 글쎄요. 이제는 조보나마사 하면은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느낌이 있잖아요. 이제는 그냥 뭐 조보나마사용 RG가 나왔다고 해도 또 뭐 아, 나왔, 그런가 보다 뭐 슈퍼스트레스도 하시는가 보지 뭐 네. 이제는 이럴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진짜 연주 레인지가 넓고 그 뭐 블루스 기타리스트긴 하지만 연주력이라든가 톤 메이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에 그냥 장르 불문 그냥 넘나드는 놀라운 연주력과 레인지를 갖고 있는 기타리스트입니다. 그만큼 수많은 기타를 한 아티스트 이름으로 구경할 수 있다는 것도 진짜 재미있는 구경거리네요.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에피폰의 리미티드 에디션 조보나마사 ES-355 네, 355입니다. 335 아니고 355 스탠다드 아웃핏 이게 가격이 1192,000원 네, 할인가 기준 많이 할인이 적용되어 있네요. 건속가가 1753,000원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이고요. 스펙 쭉 볼게요. 네. 전장 108.5cm 무게가 4.38kg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조금 묵직한 데다가 빅스비 유닛까지 달려있어가지고 네. 지금 뭐 무게는 진짜 뭐 깜짝 놀랄 정도고요. 두께는 여기 옆에만 재면은 45인데 조감으로 아래 위 아치까지 같이 포함해서 보면은 한 50 정도 나옵니다. 12플랫뒤뜰에 85로 역시 두텁고요. 탑은 5플라이 메이플 그리고 바디 역시 5플라이 메이플 네.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개는 마호가니 디프로파일 슬림 테이퍼 넥이고요. 헤드머신에 그로벌 오토매틱 18대1 기어비에 골드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그라프텍의 누번 너트고요. 너트 너비는 42.672mm 지판 목재는 에보니 지판 공률 305mm 12인치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깁슨 스탠다드인 629mm 24.75인치 들어가 있습니다. 픽업은 넥 픽업에 프로버크 2 브릿지 픽업에 프로버크 3 골드 커버 두 개 들어가 있고요. 넥 볼륨 그리고 넥톤 브릿지 볼륨 브릿지 톤 투 볼륨 투톤 3위 픽업 셀렉터 ABR 락톤 튜너매틱 브릿지 그리고 빅스비 700 비브라토 유니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요게 세부 나왔죠. 나중에 사서 장착할 수도 있는데 요 부분을요. 이게 보통 여기다 껴갖고 이렇게 돌리는데 진짜 레퍼런드가 아니라 그나마 조금 이거는 좀 빅스비 혼자서, 치고는 할 만하게 혼자서 줄을 갈 수 있어요. 원래 네. 빅스비가 저기 줄 갈 때 조수 필요한 그 트레몰로 네, 2인 1조로 갈거나 2인 1조 갈아야 되는데 아니면 뭐 쪽 전화 걸어내 있죠. 네, 그러면 잡고 있는데 막 네, 그러면 벌교 싸움 이러면, 나기 네, 좋다는 벌교한테서 왜 전화 지금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힘든데 네. 그 빅스비 중에서는 그나마 네, 요것만 장착하시면 네, 조금 나은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스펙 쭉 살펴봤고요. 1192,000원에서 어떤 사운드를 내줄지 쭉 클린톤부터 모니터 해볼게요. 팬더입니다. 어우 좋은데요? 이제 보나마나 좋죠. 조 보나마사 아주 리치한 클린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샬로 바꿔도 뭐 그 좋은 게 뭐 어디 가겠습니까? 아이고 풍성 따뜻. 이제 레드락을 한번 넣어볼게요. 네. 뭐 이렇게 해도 조보나마스가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와 좋다. 참 마샬 게인도 한번 들어볼게요. 뭐 어유 8까지 너무 세죠. 한 7 정도만 넣고. 네, 뜨끈하네요 소리가.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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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네, 깨끗하고, 네, 풍성하고, 네, 아주 리치한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반주에 묻혀서 한번 시연해 볼게요. 팬더 앰프요. 잘 들어봤습니다. 네, 조 보나마사의 넓은 연주력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풍성하고 따뜻한 클린톤에서부터 뜨끈한 게인톤까지 멋진 355 사운드 잘 들어봤네요. 175만 3천 원 전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네, 할인가는 119만 2천 원이니까. 154만 원이 정가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뭔가 로터리 스위치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네, 어쨌든 그 세미 할로우의 풍성한 그런 사운드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이 개인의 양도 충분히 풍성하고 뭔가 가진 게 많은 넉넉한 그런 인심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가 쭉 다 해봤고요.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2화 스피어의 RD150V 모델 싸우면 다 이기는 기타. 네, 아무도 덤빌 수 없는 바로 그런 기타. 네, 미아 고문관 트레인님. 네, 제 기준에서는 저가형 험버커 기타는 스피어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소리도 잘 잡혀있고 출력도 괜찮아서 저는 저가형에서 에피폰보다 더 선호하고 있네요. 오늘 에피폰 하는데 잘 골랐네요. 잘 골랐네요. 네, 아마 기술 고문관님은 에피폰이 더 좋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커버드가 아닌 오픈형 픽업이기 때문에 250보다 더 화끈한 사운드를 보여주네요. 입문용이나 서브레스폴이 필요하신 분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한 줄평, 가난한 자의 무기, 철창보다 죽창. 그렇습니다. 오, 대나무로 깎았지만 철창보다도 더 잘 벼려져 있는 무서운 기타였죠. 네, 최저임금님 이렇게 바꿔갖고 미야 고문관 트레이님, 아, 그렇죠. 네, 미고트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이 할로우, 세미 할로우에서는 이거 제일 많이 치시는 분은 뭐 비비킹이겠지만, 네. 그 지금까지 한 7개 정도의 그 보나마사 시그니처가 있는데, 네. 이건 보나마사 시그니처가 아니라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나마사 스탠다드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중에 보나마사 사운드랑 잘 어울린다, 네. 주셨죠? 네, 그러면 저도 그런 느낌에서, 네. 이 기타를 추천드리는 의미로 조 보나마사의 ES355를 사라. 조사모사, 조사모사 이렇게. 사모사, 네, 조사모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섹터랑 달라서, 네. 미리 사셔도 그렇게 후회 안 할 거예요. 네, 이거는 사실 뭐, 네. 먼저 사는 사람이 진다 이런 거 없어요. 네, 먼저 사는 사람이 먼저 사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다. 조사모사. 아, 조사모사. 네, 점수 드릴게요. 어, 이거 점수 좀 받겠는데? 119만 2천 원. 저는 150만 원 정도 예상했었는데 할인가가 꽤 나오네요. 저는 자, 그때 몇? 9.0, 8.5. 네, 그렇습니다. 9.0, 8.5. 점수를 받았는데, 네. 이게 좀 이게 세미 할로우고 무겁고 빅스비까지 달려 있어 갖고 멋은 있는데 좀 사용 레인지는 조금 좁아요. 네. 솔리드 기타도 아니고 해서 좁은데도. 네. 8.5, 9.0이면 뭐 네, 준수한 정도 봐야죠. 일단 기본적으로 조보나마사가 자기 이제 연주 레인지나 그 연주력이 좋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타 퀄리티 자체들이, 아, 조보나마사 시그니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좀 보증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조보나마사의 사운드에 잘 어울리는 오늘 ES355 모델 같이 잘 살펴봤습니다. 네, 조보나마사가 나중에 RG에서 무슨 뭐 슈퍼스트릿이 나온다고 하고, 네, 뭐 이상하지 않아요. 뮤직맨에서 나와도 안 이상합니다. 네, 네. 그런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넓은 연주 활동과 또 이런 시그니처 기타의 확장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